이재명은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로 불거진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차별 시정을 위한 확대 재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존치와 확대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는 11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남성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로는 여성이 아직도 계속 임금, 승진 역할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임금과 승진을 성별로 해야 합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는데 성별이 왜 나오고 남성, 여성을 나눠서 할당을 해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여성이 역차별 받는다는 주장은 정치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동에 불과합니다. 사회생활 해본 여성들은 다들 압니다. 사회에서는 능력을 직장에서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하며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조직을 생각하고 일터에서는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기업이 성장하고 나에게도 인센티브가 돌아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지극히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직장이든 남성이 적다고 할당해서 뽑고 어느 직장에서 여성이 적당한 할당에서 뽑고 이런 주장은 누가 봐도 틀린 주장이며 시장을 교란하자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닌 무능력해도 여자니까 뽑아달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군대와 경찰 조직에 남성이 많으니 50% 여성을 뽑자고 하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왜냐? 여성 50%를 뽑으면 평범한 여성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만일 밤에 한 여성이 집에 가는데 뒤에 남성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전화했는데 여경 2명이 왔습니다. 그것도 팔굽혀펴기도 못하는 여경 2명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전화를 건 여성은 마음의 안정이 생길까요? 누가 보더라도 아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군대에 여성 50%를 뽑는다면 군대가 잘 돌아갈까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이 이상해집니다. 전쟁이 터지면 성별을 구분해서 총을 쏘지 않습니다. 남자라고 여자라고 구분해서 죽이지도 않으며 총알이 성별에 따라 피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군 조직은 능력에 따라서 성별 구분 없이 뽑아야 합니다. 개인의 능력만이 군 기관과 군 조직을 강화시킵니다. 군 경찰만이 아닙니다. 현장직에 있는 근로자, 공무원 조직, 사기업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당제나 그와 비슷한 제도도 무조건 반대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필요한 사람, 직업의식, 다시 말해 소명의식이 있는 적절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젠더의식으로 사람을 뽑는다는 발상은 이념에 미친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잘못된 이념은 사회를 어지럽게 하며 국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잘못된 이념은 불법을 만연하게 하며 그로 인해 사람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갈등만 극대화시킵니다. 2021년 여가부 예산만 보더라도 여가부 폐지의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총 예산 1조 2325억입니다. 2017년 총 예산은 7122억이며 그때부터 꾸준히 예산 증가를 보여왔습니다. 그중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 및 돌봄 사업이 60%나 차지하고 청소년 사회 안전망,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30%이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8%에 불과합니다. 여가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고 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여가부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여성을 차별과 혐오 대상으로 만듭니다. 이제는 젠더 감수성이 아닌 인권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페미니즘이 아니라 휴머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로 통합하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국가 예산 낭비도 줄여야 합니다. 여가부 폐지를 찬성하는 후보에게 표를 줍시다. 이상입니다.